슬기로운 테크생활 뷰티크의 예름이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두 모델을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는 갤럭시 폴드, 하나는 갤럭시 Z 플립. 제가 아까 전에 돋보기로 차이점을 확인해봤거든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접히는 방향입니다.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접히죠. 갤럭시 Z 플립, 네. 이거는 상하다 으로 접힙니다. 조개 같죠? 네. 마치 이렇게 열리니까. 듬뿍듬뿍. 네네. 갤럭시 폴드가 좌우로 열리잖아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상하단으로 열어요. 좀 더 친숙하고, 네. 또 과거의 폴더폰, 네. 그런 느낌도 나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열고 닫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디스플레이 재질입니다.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찍히고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이 제품은 UTG. 저희가 강조 많이 했잖아요. 네. 울트라 씬 글래스 유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찍힘이라든지 뭐 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구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네. 이음매 부분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거는 뭐 전작과 비슷하지만은 그 부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터치감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워졌다. 세 번째, 힌지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이렇게 힌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갤럭시 Z 플립은 힌지가 유연하게 조절이 돼요. 130도, 90도 고정이 됩니다. 180도 완전히 펼쳐진 상태부터 140, 50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원하는 각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힌지 안에 스위퍼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한 먼지가 들어가도 다 이렇게 털어내준다는 사실. 확실히 2세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화면 크기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펼쳤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가 7.3인치, 커버 디스플레이가 4.7인치입니다. 펼쳤을 때 태블릿,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 네. 이렇게 쓰는 제품이죠.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펼쳤을 때 화면이 6.7인치예요. 생각보다 크죠?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렌즈 옆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1.05인치입니다. 현재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스와이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림도 확인할 수 있고 음악을 듣고 있다 이러면은 컨트롤도 가능해요. 다섯 번째, 화면 비율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메인 디스플레이가 4.2:3이고요. 커버 디스플레이가 21:9예요.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펼쳤을 때 화면 비율이 조금 더 깁니다. 21:9:9. 우리가 보는 영화 콘텐츠가 21:9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긴 거예요. 접었을 때도 물론 이제 화면이 있지만은 사실상 좀 의미가, 네. 없긴 하죠. 옆으로 많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니까 이러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해상도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메인 디스플레이가 QXG 플러스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고요. 커버 스크린은 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F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이게 2636x1080이에요. 1080p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거는 1080이기 때문에 FHD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상도로 봤을 때 갤럭시 폴드는 QHD와 FHD 사이에 있어요.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FHD보다 좀 더 좋은 거죠. 일곱 번째, 빅스비 키입니다. 갤럭시 폴드를 보면 버튼 3개가 있는데 얘 전원 버튼, 얘 볼륨 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빅스비 버튼이에요. 측면에 보시면은 볼륨 키가 있고 그 밑에 전원 키가 바로 있어요. 빅스비 키가 없어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빅스비가 호출되는 거죠. 여덟 번째,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초광각, 광각, 망원 카메라가 있고요. 전면에는 듀얼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커버 스크린에는 싱글 카메라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카메라를 쓸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갤럭시 Z 플립, 보시는 것처럼 상하단을 여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네.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랑 이제 카메라 배치가 동일해요. 펼치든 접든 간에 후면에 카메라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광각이랑 초광각,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정중앙에 노트10처럼, 네. 싱글 카메라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셀피를 찍는 거죠. 아홉 번째, 램과 저장 공간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12GB 램, 그리고 512GB 저장 공간이죠. 갤럭시 Z 플립, 이 제품은 램이 8GB, 그리고 저장 공간이 256입니다. 둘 다 단일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을 갤럭시 S20처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4K로 영상을 많이 찍는다든지 영화나 이런 거를 저장받아가지고 보시는 분들, 이런 입장에서는 256GB가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열 번째,
배터리입니다. 이 갤럭시 폴드는 4235mAh입니다.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3300mAh인데 좀 많이 작아졌죠. 한 네. 1000mAh 좀 안 되게 작아졌는데 폴더블 폰은 배터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뭐 나중에는 일체형으로 이제 탑재가 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분리적으로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폴더블 폰을 만들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째 두께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측면이 6.9mm입니다.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7.2mm예요.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런 보호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제외하면은 마찬가지로 갤럭시 폴드처럼 6.9. 접었을 때 힌지 부분 있죠? 굉장히 두꺼운데 이 부분이 17.1mm고요. 여기 두껍지 않은 이 부분은 15.7mm라고 합니다. 갤럭시 Z 플립도 이 두꺼운 부분 이게 네. 17.2예요. 그리고 가장 얇은 부분 이 앞쪽이겠죠? 네. 이게 15.4입니다. 한 2m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두께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번째 무게입니다. 어우, 제가 저울이라고 하면 이렇게가 되겠네요. 갤럭시 폴드는 276g입니다. 인간 저울이시네요. 네. 갤럭시 Z 플립은 183g이에요. 네, 100g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휴대성은 역시 갤럭시 Z 플립이다. 갤럭시 폴드는 코스모스 블랙과 스페이스 실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뭔가 무난한 색상을 했다.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상은 아니니까. 미러 블랙 있는 거는 좀 뻔하고 이 퍼플 색상이 굉장히 좀 오묘하고 굉장히 트렌디해요. 여기에 색상이 하나 더 있어요. 미러 골드인데 부티나는 부의 상징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갤럭시 폴드는 출고가가 239만 8천원입니다. 갤럭시 Z 플립 가격은 165만원이에요. 갤럭시 폴드랑 비교를 하면 한 75만원 정도 저렴하죠. 네. 많이 저렴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폴더블 폰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가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해주셨던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비피디님께서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오늘도 많이 알아갑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바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기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필수로 해주세요. 이상 뷰티크의 예름이 BPD였습니다. 안녕.